자, 레전드 패밀리와 골벤져스의 대결. 원업으로 골벤져스가 오늘 드디어 첫 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. 야, 무엇보다 근데 진짜로 네. 명승부를 봤고요. 네, 맞습니다. 진짜 좋은 플레이들을 하나하나 봐서 너무나 저도 기뻤습니다. 사실은 질 걸 진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길 네. 수 있는 걸 못 이기는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그때 우리 구봉길 선수가 울었지만 네. 이번까지 졌으면 우리 넷이 다 울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붙잡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예. 조금이라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예. 이 팀원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. 너무 기쁨이 이제 배로 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좋습니다. 어, 근데 제가 아, 이게 지금 희한한 프로네. 조세호 선수. 오, 운해요. 오, 울어. 야, 오늘은 조세호입니까? 아니, 힘들었나 봐. 왜냐면 오늘은 사실 조세호 선수가 진짜 이게 된다니까요. 이렇게 돼요. 이 정도? 예. 아. 왜냐면 첫 털부터 좀 부담이 셌어요. 아, 예. 넘어가야 돼. 아. 와, 이게 아,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세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또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예. 아, 너무 감사하고 또 아, 또 감사하고 더 그저 아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말이 안 나와. 그런 게 바로 팀플레이입니다. 저는 조세호 씨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선수들이 육체적으로 힘든다고 해서 울지는 않거든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심적으로 이게 힘들고 조금 그랬을 때 예. 그다음 자기가 좀 부담을 많이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그처럼 눈물이 나오거든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 구봉기 선수도 그 느낌을 알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자, 드디어 골벤져스에게는 위너 배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 직접 전해주시죠. 자, 위너 배지. 자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예쁘다.